이거 뭐 시범 보여달라는데 뭐 약간 공포물스럽게 하고 싶은데 못하신다 그거를. 이게 아 밀색인데 투명도가 들어갔구나. 저는 이제 투명도를 다 없애요 이런 부분에 원래는. 그래야지 하기가 편해서. 이 밖에는 밖에 부분은 시커멓게 할게요. 전체적으로 음침한 느낌 한번 살짝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곱하기 같은 거 곱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때려준다거나. 이제 밤이냐 낮이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텍스처 같은 거를 약간 하드라이트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창문도 이쪽도 지금 이게 투명도를 씌우면 이게 안 좋아요. 선택하고 뭐 이게 그 만화에서 이런 투명도를 해봤자 괜히 3D 티만 더 나고 리터칭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따로 만들어 할게요. 그냥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이한 장면만 볼게 아니라 이 앞뒤 장면 같은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이걸 쳐다보고 있고 빛이 있냐 없냐, 손전등 같은 게 있냐,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너무 좀 밝아 보이고요. 왜냐면 밤 쪽으로 하면은 여기 기존 색감 그대로 하면은 약간 좀 색이 좀 튀어요. 이런 거 있죠. 그 음침한 분위기가 될수 있게 약간 허름한 곳이면 좀 허름하게끔. 별게 없어요. 이게 그 약간 리터칭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만화의 상황을, 저는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빛이 어디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허름한 교실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들을 이제 본인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을 좀 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 그림자가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아요. 만약 창문에서 빛이 들어온다거나 어디에 빛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빛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위에서 그냥 직각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빛을 창문 쪽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빛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림자는 조금 더 진하게 해줄까? 뒤쪽이 좀 어둡게 해주는 거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요? 그거를 공포스럽게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빨리, 그거를 빨리 말해주든.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안 그리셨잖아요. 이거를 그,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색이 좀안 어울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색감, 살짝, 그, 너무 흰색과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봤죠? 내가 원하는 약간 그런 쪽 색으로 약간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이 가장 이제 빛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려면은 결국에는 밖에 스크린이거든요. 스크린을 이쪽에 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스크린이 잘안 빛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쪽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안쪽을 조금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곱하기를 좀 연하게 살짝 깔아주시면은 이거를 공포물을 그려야 된다고? 쪽으로 갈수록 좀 어두운 게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크린도 좀 빨간색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스크린 주고. 아무래도 공포물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밖에서 비치는 약간 빛들 조금 살려주시고요. 이런데도 좀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햇빛에 비춰서 이제 책상 이런 데 빛나는 거 있죠. 밖에 빛에. 뭔가 빨간색으로. 이러는 게 좋지 싶어요. 이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거는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거기 맞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누군가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잘해서 그 약간 그 분위기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조금 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 하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 내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잘 모르겠어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원고 자체로 보면 이제 원고 쪽으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 한번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허거덩 흠이 누군겨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어떤 캐릭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여튼 뭐 상황을 모르겠어서 하여튼 대충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제 그려봐야 돼요. 그 어느 정도 내가 손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좀 나와요 이게. 안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더 세밀하게 하고 더 이쁘게 할 수도 있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는 건데,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공포스러우면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밝으면 밝은 분위기, 숲속이면 그 숲속도 그렇잖아요. 약간 어두치지만 숲속이냐, 그 상황에 따른 맞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만 잘 내주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잘해 보여요. 그러니까 못했어도 분위기를 잘 살리면 잘해 보여. 그런 걸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처음에 하는데 잘 안 되던데 나중에 가니까 그냥 은근히 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세요.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하니까 되는 걸 어떻게. 어두운 와중에 이런 실루엣들이 있죠. 햇빛이 살짝 닿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어두운 와중에 보이는 그런 실루엣들을 조금 살려주고, 이런 뭐 연필 채워져 있으면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저라면 아마 대충 이런 느낌을 할 거다라는 걸 해드린 거예요.